여러분들 그 숫자에 짝수, 홀수에 대한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그 중국의 888이라는 그 숫자는 아마 굉장히 익숙하셨을 거예요.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, 그 중국 사람들이 유난히 888을 좋아해서 8월 8일 뭐 언제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, 아, 중국 사람들은 짝수와 8을 좋아하는구나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죠?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? 이게 홀수와 짝수에 대한 그런 그 강민족의 그런 그 개념이 무척 다른데요. 그 재미있어요. 알고 보면은 그 러시아 사람들은요, 짝수는 장례식에만 간대요. 참 이상하죠? 그런데 그 프랑스 사람은요, 짝수는 불길하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3이라는 숫자를 이제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여기죠. 그러면서도 그 짝수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선물하지 않는답니다.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의 아주 그런 그 오래된 꽃집에는요, 커스터머가 잘못해가지고 짝수로 그 꽃을 주문을 해도 살짝 하나 더 오르는데 빼가지고 홀수로 준대요. 그런데 그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? 좋은 일은 항상 쌍으로 온다 이래가지고 짝수를 굉장히 좋아하죠.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요, 이 짝수면은 쫙 나눠진다고 해가지고 결혼 부주금 같은 거할때 좋은 일의 부주금은 짝수로 안 하고 홀수로 합니다. 게다가 중국 사람들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사라는 그것을 죽음과 연결하죠. 죽을 사자 때문에 중국이나 또 타이완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사를 싫어하죠.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구도 싫어해요. 아마 그 저는 일본 말을 모르지만은 고통의 그 구하고 아마 그 발음이 비슷해서 고통을 의미한다 해서 구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숫자와 불길한 숫자를 한번 치셔가지고 그 나라를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짝수로 줄 것인지 홀수로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여러분들을 글로벌 지성인으로 만듭니다.